네, 오늘 오전 9시 50분경 북한에서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책임연구위원이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국방부에서 12일 오전 9시 50분경에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은하 3호가 발사됐다를 확인했습니다. 네네. 올해에만 세 번째 발사 시도인 것 같은데 이번 발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우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2006년도와 2009년도를 볼때 핵실험과 동시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의도를 본다면은 북한 김정일의 생전 최고 업적을 핵무기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일주기를 맞아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김정일 업적을 찬양하고 내부적으로 충성을 유도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 로켓 발사에 미리 대비를 해서 서해와 제주도 근방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대처를 미리 하기도 했고요. 금융시장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네. 앞으로 정부의 예상되는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발사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또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과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금 소집이 돼 있는데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은 한반도가 사실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추가 움직임이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상황이 악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속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 남북 관계에 좀 악화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 네. 앞으로 이 은하 3호 발사 이후에 북한의 정치적인 행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4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무렵에 핵무기 핵실험 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 2009년도를 보면은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니까 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한다 이런 핑계를 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4월 달에 핵실험 준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핵실험은 현재 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한다는 거로 3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의 핵실험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여부가 주목이 되는군요. 네네, 어찌됐건 간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